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저 양반들이 위정을 하고 있구나. 세상이 두렵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 9월 4일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의 딸 조민에게 결코 동양대로부터 총장 표창장이 발급된 적이 없다. 이런 사실을 발언한 이후에 조국의 처인 정경심을 두둔하기 위한 일종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동료 교수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두명 교수 가운데 장경욱 교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9월 10일, 11일에 연속 출연해서 정경심 교수가 부당하게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일파만파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총장이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경심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단박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무고를 하고 있구나,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덮는 일에 저들이 나섰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가졌지만 제 자신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물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중근 교수의 증언입니다. 동양대에 재직하고 있는 진정근 교수가 11월 18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사건의 전후를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동료 교수인 장경욱 교수가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국이 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전후해서 방송에 출연해서 정경심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일입니다. 표창장이 문제가 되었을 때 진중근 교수와 장경욱 교수는 함께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2012년이 아니라 2013년에 표창장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장경옥 교수는 어떤 이유에든지 확실하지 않지만 조국이 장관에 임명될 무렵부터 언론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진중근 교수는 뉴스 공장에 출연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전화로 듣고 얼마나 황당하든지 제가 기를 쓰고 말렸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한 진중근 교수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동양대 양심적 지식인을 윤리적으로 몹시 비난합니다. 모르고 한 일과 알고 한 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동양대 장경욱 교수의 처신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바로 사회에 엄청나게 해악을 끼친 양심불량 지식인의 대표 사례에 속합니다. 지금 윤리를 제쳐두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범인을 위해서 위정으로 두둔하고 총장을 무고로 그렇게 공격한 행위에 속합니다. 다음 질문은 고려대학교의 현직 정진택 총장입니다. 대학은 사회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더더욱 사회와 달라야 됩니다. 고려대 입학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고려대학교는 검찰 조사나 대한병리학회의 판결 이전에 별도의 자체 조사를 전개했어야 됐습니다. 조국 딸 조민은 2010년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단국대 허위 논문, 공주대 인턴 경력 부풀리 등을 고려대에 제출해서 입학한 것은 언론 보도나 검찰 공소장이나 대한병리학회의 허위 논문 불가 판결 등에서 이미 맹맹백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고려대 총장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현재까지 고려대는 계속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발표했습니다. 결국 11월 11일 날 정경심의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고려대 입시가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고려대는 은근슬쩍 조민 씨의 건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세 건의 허위 서류는 명백하게 제출돼서 고려대 입학을 하는데 조민 씨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허위 서류로 고려대학에 입학한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 건의 허위 서류는 단국대 의학 논문,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의 인턴 허위 증명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세 건이 고려대 입학에 사용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대한병리학회나 검찰 조사와 별도로 진작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됐습니다. 서슬픈 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고려대는
기계는 시대의 양심의 상징이었고 기계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려대학교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처신할 수 있는가? 저 총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화여대에서 금메달을 딴 정유라 씨를 대한 것과 너무 딴판이라서 고려대학교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려대 지식인들의 허위 의식을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장 자체가 지식인의 양심이나 지식인의 책무나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일이라 시대 양심 등에 대해서 의식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학생들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가 좀 흐릿하더라도 대학은 좀 반듯해야 됩니다. 다른 대학이 좀 그렇더라도 고려대학은 좀더 반듯한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고려대의 역사 자체가 반듯한 길을 걷기 위한 그런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